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적절한 전력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본홀름 섬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유럽의 해상 요충지인 본홀름 섬. 주변에 있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본홀름 섬을 지나는 선박은 연간 6만 척.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본홀름 섬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박 연료로 쓰는 석유를 녹색 연료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든 뒤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생산해 선박과 항공기 같은 대형 교통수단의 연료로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In the future, when they go from oil to methanol or ammonia, then they need to bunker more often. And then the vision is that we can produce these fuels on Bornholm and then bunker ships.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 때 수소와 메탄올을 생산하면 출력 제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홀름 섬이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방법은 지역 난방용 전기 보일러. 이곳은 대형 탱크에 1,500톤의 물을 저장했다. 평상시에는 밀짚을 태워 물을 데운 뒤 주변 600가구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러다 전기가 남아돌 때는 따로 설치된 전기 보일러를 가동해 물을 데웁니다. 출력 제한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상도 받고 전기 요금 없이 물도 데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Times when it's a lot of wind and a lot of solar power, then we can get a too high voltage or too high frequency, and then the electrical boilers stabilize it. They bring it down again. 본홀름 섬에서는 일반 가정집도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우 씨는 지역 난방이 연결되지 않아 석유 보일러를 써왔는데 최근 전기를 쓰는 히트펌프로 바꿨습니다. 전기 요금이 쌀때 히트펌프를 돌려 난방을 충분히 했다가 전기 요금이 오를 때는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1700 to 2100 in the evening where all the people are eating and then it's very expensive. And then I can put on my app so I turn off for the heating pump. 본홀름 섬 전체 2만 4천 가구 가운데 지역 난방이 어려운 6천 가구에 히트 펌프가 설치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You charge households like you would do at a battery when you have the cheap energy available or the sufficient energy available. Then you just actually charge the household and then turn it off when the energy was lacking. 덴마크는 2040년까지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 쓰는 석유와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금보다 5배 더 늘리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7배 늘릴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함께 증가시켜야 합니다.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본홀름 섬은 새로운 전력 수요를 창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본홀름 섬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